오늘 무게중심을 좀 앞으로 두지만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좀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공격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 안세희 선수가 센터백에 가세를 하면서 조금 이 센터백의 어떤 안정감을 살짝 빼줬습니다. 왼쪽 전환 패스에 김혜식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간격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수비적인 전술을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공격수로 뛰면서 어느 정도 이 공격수로서의 역할 적응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이 공격수로 기용되지 얼마 경기력이 좋지 않아도 어쨌든 결과를 가져오는 게 또 강팀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과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이 또 오늘 경기는 또 양주와 또 평택 간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 전환. 박선영 중앙으로 패스. 아, 네, 좋습니다. 자, 원터치로 잘 돌려줬고 자, 선합니다. 아크 정면에서의 슈팅. 확실하게 이 상대가 라인을 내려섰을 때는 이 물론 실패하더라도 이런 직선 패스들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네. 자, 유청인 그대로 때려봅니다. 유청인의 슈팅. 박선영 터졌습니다. 수비 헤더 높게 뜬 공. 멀리 걷어내지 못했어요. 가스 트래핑. 자, 김훈 왼발 슛 슛. 자, 지금 그대로 네. 진행 떨궈졌습니다. 오른발 네. 벗어납니다. FC 목포의 연속된 기회 골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자, 네.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박선영 자, 네. 벗어납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싸매면서 역습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러면 위험하죠. 자, 왼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연결됐습니다. 네. 김훈 자, 골! 선제골 기록하는 목표입니다. 자, 찾아온 한 번의 기회. 이 역습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김훈이었습니다. 네, 확실하게 되는 팀은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냈던 김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릉시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득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금 치명적인 기회를 내주고 말았어요. 네, 뒤에서 이 패스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안일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실수가 발생을 했고 그 틈 프리킥 기회 강릉시민 유청인 지나갔고 유호성 왼발 굴절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굴절이 그만큼 먼저 득점한 이후에는 확실하게 승리로 가져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FC 목포이기 때문에 지금 강릉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박성공했어요. 유청인 전성수가 왼쪽에 들어갔는데 전성수 터치해내고 전성수 전성수 뜹니다. 네. 선수도 아쉽거든요. 네, 붙여줬습니다. 자, 바운드가 크게 튀면서 윗금을 출렁했습니다. 김동욱 왼쪽 빼줬습니다. 김훈 안쪽 잡았어요. 김훈 슈팅 막혔습니다. 네. 한 번 있었던 실수 그 이후에 실점으로 이어진 그 장면이 굉장히 뼈아플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FC 목포는 이 한 번 찾아온 기회에서 김훈 선수가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 짓는 장면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양 팀 모두 주도권의 엎치락 뒤치락 서로 주고 받으면서 추가 득점 없이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FC 목포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박민수의 롱스로인 떨궈줬고 슛! 네, 빗맞았습니다. 이 스로인 기회 떨어진 공 유청인 반대편 전환 좋은 패스 봤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슛! 네. 뜹니다. 이 공이 목포에게 떨어졌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자 오른쪽 들어가는 선수를 좋아요. 잘 봤습니다. 박선영 크로스 올려뒀는데 네. 이 크로스가 깊었습니다. 자, 강릉은 지금 볼을 전개를 하고 있는 목포 풀어 나왔습니다. 네, 이러면 기회예요. 임대준 전진 패스 아크 정면 오른발 벗어납니다. 날카로운 슈팅 유청인 올려놓고 골대 공 살아있어요. 박스 안쪽 높게 뜨고 볼네 이휘수가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오늘 유청인 선수가 쉽게 공을 뺏기지 않고 있네요. 휘어져 들어갑니다. 떨어뜨려줬고 하지만 이휘수 앞쪽으로 이휘수가 길게 처리했어요. 떨어지는 공 목포가 따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정면 자! 펀치!
상당히 길게 갔습니다. 정해진 골! 동점을 기록합니다. 강릉시민 축구단 유청인의 득점. 자, 정말 이 팀의 에이스라면 해줘야 될 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딱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유청인 선수가 정말 지금 골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대에서 또 따라잡는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득점은 유청인 선수가 올려줬지만 오늘 박민수의 손 굉장히 매섭네요. 사실 이 롱스로인 하는 위치가 측면보다는 조금 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판단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네, 지금 본인 진영에서 던져줬고 지금 이태준의 패스, 유청인의 마무리, 결국에는 박민수의 손 걷어내고 있습니다. 끊어냈어요. 강릉시민 왼쪽 내줬고요. 크로스 흘렀어요. 슛! 네. 왼쪽 측면 FC 목포 안쪽 들어갑니다. 패스가 잘 받았는데요. 배적 골은바. 네. 위력이 약했습니다. 박민수 돌아섰고 박민수 점수. 자, 지금은 손이 아니라 발로 차이를 위해 헤더 유청인이 따냈습니다. 유청인의 얼리 크로스 반대편. 자, 맞추긴 했는데 뜹니다. 헤더 떨어뜨려줬고 빗맞았습니다. 슈팅 기회가 왔었는데 있습니다. 일단 전방 보내놓고 세컨볼을 활용하고 기회를 잘 살리는 움직임 필요합니다. 네, 연결됐어요. 돌아섰습니다. 다시 전방으로 투입. 백키로 내줬고 좋았는데 슛! 반칙 슛! 반칙 해보 오바이드 킥! 네, 자, 기회 있어요. 슛! 자, 골! 다시 리자르 득점. 스코어 2대1. 자, 정말 지금 이 김해 오늘 이 치열한 경기 그리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이 목포 입장에서는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점, 그리고 마지막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된 점이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강릉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 경기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끝까지 살려내지 못하면서 다소 아쉬운 또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